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시클라멘이에요. 자, 밑에 화분 좀 보세요. 아이고, 너무 멋지죠? 세상에나 벌써 이렇게 앵초가 꽃이 피었어요. 이거 줄리안 앵초고요. 요거는 그 센세이션 앵초 레드크림이에요. 야, 이 사장님은 거기 가서 꽃핀 거를 골라 오셨답니다. 자, 이래갖고 요 화분에다가 요렇게 심으셨네요. 아이고, 지난주에 그 예뻤던 아이가요. 이것 좀 보세요. 아유, 추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개를 축 떨어뜨리고 이러고 있어요. 요 화분에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으셨는데요. 서울은 엄청 춥습니다. 근데 의정부는 더 춥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토둥이 나에게 나눔에 많이 응모하셔가지고요. 추첨 잘 저기 하고 상품 경품 사장님이 택배 다 포장해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못 보내신 분도 계신데요. 자, 두세 분 주소가 아직 안 와가지고요. 못 보내드렸다고 합니다요. 빨리 전화 주세요. 자,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발해 봅시다, 여또. 자, 저번 주에 요게 물량이 좀 없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많이 저기 됐는데, 요번에 한 10개 들어왔나요, 사장님? 자, 10개 들어왔답니다. 요거예요. 지난주에도 물량이 없었어요. 근데 요번 주에도 요렇게 물량이 10개 정도밖에 빠듯하게 들어왔답니다. 자, 요렇게 문양은 요렇습니다. 자, 요걸 1번으로 요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요렇게 고리가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이 코사지가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자, 요거는 1번으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고리 형식으로 된걸 제가 1번으로 요렇게 해봤어요. 자, 문양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흙은 조형토로 거칠거칠한 거 이렇게 엄청나게 요렇게 잘 만들어져 있죠. 화분 굉장히 큰 화분입니다. 자, 요거 1번. 35,000원입니다. 요 사장님 4만원 받아야 되는데, 35,000원.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2번 화분이에요. 방금 보신 거. 자, 요렇게 2번, 요렇게 코사지가 요렇게 붙은 거를 제가 2번으로 해봤어요. 요것도 수량이 한 1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생긴 거는 1번으로 했고요. 요렇게 생긴 거는 2번으로 요렇게 했어요. 가격 마찬가지로 3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3번인데요. 35,000원인데요. 요게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화면상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안 이뻐 보이나 봐요. 근데 방문하신 분들은 요, 이걸 다 가지고 가세요. 자,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 제가 화면을 비춰서 그런가 봐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요. 굉장히 고급진 화분이에요. 이 화분이요. 자, 안에 요렇게 조형토로 요렇게 돼 있고요. 요게 수량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 3번은요. 자, 요거 한 5개 정도 있다고 해요. 요거요. 자, 이거는요. 4번 화분인데 요것도 수량 이제 몇개 없다고 합니다요. 굉장히 큰 화분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에 이렇게 비하면은 화분이 엄청나게 크죠? 요거는 4만 원이에요. 원래 이게 가격이요. 5만 4천 원짜리예요, 이게. 그런데 요게 5만 4천 원이잖아요. 이게 이거하고,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이 화분하고 똑같이 들어왔어요, 가격이. 그런데 요거는 코사지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요렇게 되는데, 사장님은 이건 진짜 원가로 이게 드리는 거랍니다. 요거요. 요건 참고해서 주시고요. 딱 4개 남았다고 해요. 요거요. 4번. 4만 원짜리예요. 요거요. 자, 요거고. 요건 5번이에요. 요건 5번인데, 요거는, 코사지 요렇게 달려있고, 빨간 거 달려있는 것도 있죠? 한 개다 한개 남았어요. 딱 근데 남았대요. 한 6개 개. 들어온 거에서. 6개 들어온 거에서 빨간 코사지 달린 건한개딱 있고요. 6개 들어와서 수량 3개 남았답니다. 요거는 5번, 45,000원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 빨간 거, 코사지 요렇게 달린 거딱 하나 있고, 수량은 딱 요렇게 3개 남았다고 합니다. 자, 요거 5번 45,000원이에요. 자, 요 화분은요, 가을에도 많이 요렇게 팔던 요런 화분인데요. 자, 이게 그때 15,000원에 요거를 판매를 했던 건데, 지금은요, 이게 18,000원이에요. 그런데 요게 그 가격을 인하해서 요렇게 팔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요거
누가 주문하셔가지고 10개 들어와서 5개 가져가시고 이렇게 5개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요번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15,000원에 드린답니다요. 자, 이거 6번입니다. 5개 남았습니다. 자, 이 화분은요, 정말 비싼 화분이에요. 근데 수량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이 화분은 뭐 무려, 자, 가격은 사장님이 35,000원 받으시는데요. 이게 가격이 근 한 5만원에 팔리고 있는 거랍니다요. 이거 거의 숫자가 저번 주에 사장님 6개인가 들어왔었죠. 이게 숫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원가 개념으로 이렇게 드린 가격인데 요번에 5개 6개 또 들어왔답니다. 자, 개 중에 요렇게 하나 사장님 요렇게 심어 놓으셨고요. 하나는 깨졌고요. 요렇게 지금 4개 심어진 것까지 5개 있습니다. 35,000원인데 정말 저렴한 가격입니다요. 요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화분도요, 저번 주에 이게 없어 가지고 막 품귀 현상이 났습니다. 자, 이런 색도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고, 요번에 요런 게 들어왔고 또 요런 게 들어왔어요. 자, 근데 수량 많지가 않아요. 사장님 열 몇 개 들어왔어요? 네. 열 몇 개 들어왔대요. 8번이에요. 가격 3만원이에요. 자, 20cm니까 폭이 굉장히 큽니다요. 자, 요런 모습인데요. 요거를 아젤리아를 요렇게 사장님이 심어 놓으셨네요. 자, 요렇게 모습은 요렇습니다. 자, 요거는요, 저번 주에 요렇게 주판알처럼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 화분이. 아, 요게 또 요렇게 생겼어도 심어 놓으니까 굉장히 예쁘다고 이렇게 하셨대요. 자, 요거 8개 남았대요. 9번. 15,000원. 자, 요게요. 요 수량이 없답니다요. 이제 요거요. 자, 요 화분이요. 자, 요렇게 나눌 심어 놓은 거 요 아이입니다. 자, 요 화분이요. 요거는 화분이 생기기가요. 자, 요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근데 화분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요. 아이고, 지난주에요. 요거를 사장님이 선물 주는 거를 깜빡하셔가지고 선물을 안 주셔가지고 이 주문을 안 하셨답니다. 자, 모습은 요렇습니다. 아이고, 참. 자, 이거 10번입니다요. 가격 45,000원짜리고요. 자, 요거 빈티지 화분 12,000원짜리인데 요거 꽤 큽니다요. 자, 이렇게 색깔이 요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 하나씩 끼어 갑니다요. 이렇게. 자, 12,000원짜리 요 빈티지 화분 색깔 여러 가지인데 요거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끼어 갑니다요. 자, 10번입니다. 자, 요 화분은요, 보기보다는 큰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10번 화분하고 같은 공방에서 나온 화분인데요. 유명한 화분입니다. 이것도. 자, 가격은 4만원이고요. 18 곱하기 14예요. 자, 요거는 빈티지가 6만원짜리 요거 선물 갑니다. 요렇게 요거. 요거는 12,000원짜리예요. 근데 요거, 요걸로 갑니다. 아이고, 사장님 선물 주시기 힘드시다고 합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요 화분이요. 요렇게 생겼죠. 요거 빈티지 화분인데 아무거나 심어도 정말 잘 어울리는 요런 화분이에요. 약간 토기 느낌에다가 요렇게 색상을 빈티지스럽게 입혀가지고요. 물마름이 굉장히 좋고 화분이 꽤 큰 화분입니다. 자, 요거 12번이고요. 25,000원입니다. 16cm에다 21cm라 조금 길이감이 있습니다. 자, 느낌 요렇습니다. 심어놓은 느낌이요. 자, 한번 위로 한번 요렇게 해볼까요? 요런 느낌입니다. 자, 요거는 13번 화분인데요. 가격은 3만원이고요. 여유가 수량이 5개 입고됐다고 합니다. 요렇게요. 색상이 요거하고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13번 3만원입니다. 자, 색감이 요렇게 요렇게 있다고 합니다. 수량 5개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요. 아주 그냥 지난주에도 너무너무 인기가 폭주를 한 요런 화분인데요. 이것도 수량이 또 많지가 않습니다. 다리를 요렇게 멋지게 또 요번엔 또 요렇게 달아줘서 왔다고 합니다요. 자, 요게 14번이고 35,000원인데 8개밖에 없답니다. 요렇게요. 아이고야, 너무 이쁘죠? 자, 요 화분인데요. 요렇게
코사지가 이렇게도 달려 있고 이렇게도 달려 있어요. 아까 보시게 되면 요 화분의 작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분이 작지 않아요. 이것 좀 보세요. 16 곱하기 15입니다. 이게 3만 원인데요. 사장님이 이게 금액을 훨씬 높은 금액으로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데 38,000원. 예. 요거 수량이 몇 개 없답니다. 요것도 또요. 자, 15번입니다. 가격 3만 원입니다. 자, 빈티지 화분이죠. 아이고, 요번에는요 또 요런 것도 들어왔어요. 요렇게 색감이 지난주엔 또 요렇게 색감이 있었잖아요. 요렇게 들어왔고요. 자, 여기 한번 보게 되시면 자, 길이가요 12,16이에요. 요게 12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요런 걸로 평균적으로 재서 그렇습니다. 뭐 제라늄이나 이렇게 뭐 난 같은 거 요런 거 심으면 물마름이 좋아가지고 그냥 토분 느낌이에요. 자, 요게 화분이 가격 15,000원이고요. 자, 요거 베이비, 자, 요거 심어 놓은 거요. 자, 한번 보실래요? 느낌은 자유롭습니다. 요런 느낌입니다. 화분이요. 저는 초연초를 심었답니다. 자, 요게요. 요렇게 여기가 모양이 요렇게 간 게 갈 수도 있고 요런 게 갈 수도 있어요. 요렇게 모양이 이게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요. 요렇게도 들어오고 요렇게도 들어왔습니다. 자, 요렇게 그냥 비슷하지만 요렇게 일자로 떨어진 게 있고 요렇게 굴곡이 간 게 있고 요렇습니다. 자, 요 화분은요. 아이고, 가격을 이 45,000원짜리를 사장님이 35,000원으로 이걸 해서 수량이 그때 이게 몇 개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이 화분을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고 돈을 송금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사장님께서 이거를 가서 아주 졸라가지고 가져와서 지난주에 제가 이걸 안내를 드렸는데요. 돈 입금하시고 아직 네 분이 사장님이 어디다가 적어 놓으셨대요. 근데 찾지를 못하신대요. 나눔하시고 이러신다고 정신이 빠지셔가지고 도저히 못 찾겠대요. 그래서 요 네 분 있잖아요. 네 분은 송금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랑 요렇게 하셔서 문자를 꼭 다시 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사장님이 전화를 넣어봤는데도 전화가 통화가 안 되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네 분은 요거 연락 주시고요. 요게 한 3개, 4개 정도 여유분이 있대요. 요 가격에. 요 가격에 다음에는 이게 이 가격으로는 뭐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거 요것도 문의 좀 해 주시기 바랄게요. 꼭 연락 주시고요. 요거요. 자, 요거요. 예전에 여기 황토색으로 들어왔잖아요. 여기 짙은 밤색으로 이렇게 있는데 황토색 사장님이 하나 딱 있다고 해요. 자, 요거 요번에 요 색깔로 샘플로 사장님이 10개를 받아보셨는데요. 지금 한 5개 정도 이렇게 있네요. 16,000원입니다. 사이즈 똑같아요. 예전 거 황토색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요. 19번이에요. 가격은 65,000원인데요. 요거 딱 두 점. 요거 두 점.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요거 두 점. 요거 한 점. 요렇게 세 점이 있는데요. 사이즈 굉장히 크죠? 자, 55,000원입니다. 요거 19번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붉은빛 나는 건 한 점. 요거 딱 두 점. 요렇게 해서 합으로 세 점 있습니다. 자, 요거 서인경 화분인데요. 야생화 화분으로 요렇게 특별히 요렇게 나온 건데요. 모양은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요거는 20번이고요. 가격은 3만원이에요. 요거는 선물이 요번에는 요걸로 갑니다. 이거 여주분이에요. 요거 원래는 가격이 8,000원짜리입니다. 요것도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 모양은 요것도 지그재그로 막 요렇게 있어요. 요게 여기에 갑니다. 여주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요. 20번.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서인경 화분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색상은 이거보다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것도 보면 키가 약간 차이가 있죠. 요게 수제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21번이고요. 요거 3만원짜리예요. 자, 아까 여주분 요거, 자, 요게 선물로 갑니다. 자, 요기에는요. 요것도 수량이 몇 개 없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요. 자, 서인경 화분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요. 아이고, 정말 멋집니다, 이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22번이고요. 16 곱하기 15니까 요도 꽤 큰 화분입니다. 자, 요거 파우치 2만원짜리예요. 요거요. 요거 따라갑니다. 요렇게 하나에 하나씩요. 이것도 수량은 많지는 않고요. 몇 개 있다고 하십니다. 자, 요 화분은요. 색감이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정말 너무 다양하게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있고요. 요거는 23번이고 가격은 38,000원짜리예요. 자, 요거는요. 화분이 요거 12,000원짜리 빈티지 요게 선물로 갑니다. 요거요. 자, 빈티지 화분 요게 하나 따라갑니다. 요게요. 하나 하나씩 따라갑니다. 자, 요건 서인경 화분이에요. 요게 얼마짜리냐면요. 자, 요거 15,000원짜리인데 세 개 하면 45,000원이잖아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 요게 11은 안 나오고요. 10cm 조금 더 돼요. 요게 11이 안 돼요. 요게 요런 거는 11이 나오고 또 요런 거는 11이 안 나오고 요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10으로 적었어요, 제가. 자, 요게 세 개 하면 45,000원이잖아요. 여기에 요렇게 하나, 둘, 세 개 하시면 45,000원에 요거 빈티지 하부 12,000원짜리 하나 따라갑니다. 요렇게요. 선물로요. 가격이 사장님이 요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자, 그래서 선물로 갑니다. 빈티지 12,000원짜리로 갑니다. 자, 요거는요. 서인경 화분인데요. 14,000원짜리예요. 자, 요거 뒤에 거는 15,000원이고 요건 또 14,000원입니다. 자, 요거 세 개 하면 42,000원입니다. 자, 11 곱하기 10입니다요.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 세 개를 하시게 되면은요. 빈티지 12,000원짜리 따라갑니다. 요게 따라갑니다. 자, 요렇게요. 세 개 하시게 되면 이걸 다섯 개씩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우시니까 사장님이 요거를 세 개로 요렇게 묶음을 하셨어요. 색상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요거요. 요것도 서인경 화분입니다. 12,000원짜리 화분입니다. 요거는 세 개 하면 36,000원이죠. 11 곱하기 10입니다요. 높이가. 자, 요거는 세 개 단위로 요렇게 세 개씩 요렇게 묶으시면 36,000원에 빈티지 화분 위에 거 6,000원짜리 따라갑니다. 요거요. 요렇게 해서요. 하나 갑니다요. 자, 여기 36,000원에 6,000원짜리 빈티지 화분 따라갑니다. 26번입니다. 요 화분은요. 27번입니다. 21자처럼 보이죠? 아이고, 27번입니다. 가격은 25,000원이고요. 16 곱하기 20인데 조금 좀 높이가 그래도 있는 화분입니다. 25,000원이고요. 자, 색상은 요런 색상도 있어요. 요렇게 왁스 플라워를 두 개 정도 요렇게 심어 놓은 요 정도의 크기입니다요. 자, 요거랑 이렇게 비교해 봐도 뭐 작지 않은 화분입니다. 밑에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건 요렇게 생겼고 요건 동그랗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 27번 화분입니다. 자, 요 코사지 화분이 22번인데요. 건너뛰었습니다. 자, 번호가 28번입니다. 요게요. 개당 20,000원짜리인데 요거 15,000원씩 요렇게 해서 요번에 새로 또 이제 돼서 24일날 요거 입고돼서 들어왔답니다. 야, 너무 멋지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죠. 퀄리티가 굉장히 예쁜 화분입니다요. 요 공방에서 만든 화분인데요. 아주 요번에 뭐 따끈따끈하게 지금 들어왔는데 더 잘 만들어져서 들어온 것 같아요. 크기도 예전에 것보다는 조금 커진 것 같아요. 자요, 요 화분이 사장님이 아이고 요즘 막 여기저기 써놓다 보니까 이거 작성한 걸 정말 못 찾으신대요. 근데 돈 입금하신 분 계신답니다요. 그래서 누군지 몰라서 요거 못 보내주신 분 계시대요. 요거 입금하신 분은 꼭 문자 주시랍니다요. 요거요. 자, 요거 세트로 40,000원입니다. 요거요. 요거 몇 분 계신데요. 요거 꼭 전화 주세요. 문자 꼭 주셔야 됩니다요. 자, 요 파우치를요. 29번으로 했어요. 근데 수량은 많지 않다고 해요. 사장님이 선물로 다 넣어드리고 그래도 몇 개 있다고 해요. 파우치 저거 요거 29번이 10,000원이고요. 요거는 10,000원짜리는 정말 뭐 한 이제 서너 좀 있대요. 이거 선물로 다 드리고 요거 10,000원씩이에요. 자, 요거 10,000원.
이거 2만원. 예, 2만원 써져 있어, 사장님. 2만원. 자, 요거는 2만원짜리고, 29번. 요거 만원짜리도 몇 개 있답니다. 이제 요거요. 그리고 요거 서인경 화분이요. 요거 딱 두 개 남았답니다. 요거 3만원짜리. 요거요. 요거 빈티지 6천원짜리 선물로 간다고 합니다. 요거 서인경 분이요. 그리고 요거는 31번 서인경 분. 요거 6만원짜리인데 요거 딱 한 점 있대요. 자, 요거 파우치 2만원짜리 따라간답니다. 요거요. 사각 화분이요. 그리고 요거는 32번으로 서인경 화분인데요. 요거 34,000원짜리래요. 빈티지 6,000원짜리 따라간답니다. 딱 요렇게 한 점씩 있습니다. 통풍을 못 시키니까 깍지가 많이 생기죠. 자, 요거 녹깍지. 여기 리필 하나 들어있어요. 요거 개당 6,000원씩인데요. 같이 시키면 5,000원에 갑니다. 요거 충. 막 생겼죠. 벌레가 요즘 막 진드기고 뭐고 막 생겨요. 자, 그럼 요거 충키를 치셔야 되고요. 저도 막 생겼어요. 요거 치고 샤워 샥 시켰더니 괜찮아졌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균킬. 요건 또 어디 있었냐면 난 같은 거 있잖아요. 동백 같은 거 이런 거 뒤에 보면 저기 그 곰팡이가 썰어요. 곰팡이균 요런 거에 치는 거예요. 요거 균킬 요렇게 해서 치는데 각각은 6,000원씩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사시면 5,000원에 사장님 보내주셔요. 자, 요거요. 제가 항상 분갈이하고 밀어몰야 잎에도 쳐주고 뿌리에도 쳐주고 요러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 요거 곰팡이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바이러스 병충해 이렇게 있고 성장 강압성 어린 모종 이렇게 쓰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구근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침지시 그 담그고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미리수가 이렇게 사용 그게 또 이렇게 다 잘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병충해가 생긴 데도 사용하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사용하는데요. 분갈이하고 요럴 때 제가 많이 사용합니다. 다육이 같은데 잎 있죠. 요런 데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요게 용량이요. 자, 한번 보세요. 요거는 60ml고 요거는 200ml예요. 요거 200ml인데 요거는 2만원이고 요거는 60ml에 만원이에요. 여기 보면 60ml. 그런데 요게 3배가 더 들어있어요. 2만원짜리가 만원짜리에 36, 28, 180ml 잖아요 그러니까 요 2만원짜리가 훨씬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스모코트에요. 영양제. 자, 요거 만원입니다. 요건 수입이에요. 5개월 6개월 가는 거예요. 자, 요거는 산야초인데요. 요건 소립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미립이에요. 미립하고 소립하고 이렇게 섞어 쓰셔도 되는데 어린 거는 요거 쓰는데 보통은 요걸 씁니다요. 자, 요거 소립 가격 2만원이고요. 자, 지금요 이 녹소토 저국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져서 나왔대요. 이게 새로 또 입고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24,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사장님이 어쩔 수가 없어서 2만원에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그 수입돼서 들어오는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자, 요거 녹소토는 2만원이고요. 이거 난석 휴가토는 요렇게 해서 15,000원씩에 갑니다. 자, 이탈리안 보료. 자, 요거 외국에서는 요런 것들도 아주 여기 100%에다 심는다고 하는데요.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고요. 요거를 앵초나 막 여름에 녹는 식물들 있잖아요. 그런 식물들 심을 때 한 주먹씩 이렇게 넣어서 심으면 굉장히 좋고 토동이다 육사장님은 여기 100%에다 바이솔도 여름에 심어서 장맛비를 맞췄더니 안 녹더랍니다요. 그러니까 녹는 식물에 요런 거를 섞어서 쓰시면 좋습니다. 요거 2만원이에요. 자, 이게 저국토 가격인데요. 저격토가 요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입고가 이렇게 됐답니다. 자, 28,000원으로 이렇게 올라서 들어왔는데요. 사장님이 24,000원에 이렇게 보내신답니다요. 너무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사장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십니다. 자, 저곡토 요거 소포장은 그대로 5,000원에 드린다고 하고요. 녹소토도 있죠? 녹소토 소포장도 그대로 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4,000원으로 올랐어요. 이거요? 이거 4,000원 받아야 돼? 네. 아이고 난 사장님 펄라이트 이게 4,000원에 올랐답니다. 저번에 오르기 전에 3,000원에 이게 드렸잖아요. 근데
이펄라이트 쓰시지 마시고 큰 거 대용량은 그대로 22,000원이죠? 예. 대용량 35리터짜리 이거 두 배 되는 거 있어요. 그거 택배비 포함 22,000원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세요. 이펄라이트는 그거 사놓으면 한 1년 쓰실 거예요. 자, 토동이 비빔밥입니다요. 토동이 다육에서는 또 이 토동이 비빔밥이 제일인데, 자, 이거요. 15가지를 사장님 노하우로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니까 다 뺏기셔가지고 사장님이 아주 힘드시대요. 그래서 비밀이랍니다. 여기 이걸 받아보시게 되면 약간 촉촉해요. 이게 왜 촉촉한 건 사장님 나름대로 여기다 효소를 넣으세요. 사장님만의 비법으로. 그래가지고서 자 이렇게 받아보시면 약간 촉촉하니까 입구를 열어놓으세요. 저도 입구 열어놓고 쓰잖아요. 그렇게 열어놓고 쓰시면서 건조가 되잖아요. 그럼 미름 몰약을 이렇게 이제 쓰실 때 먼지 날리잖아요. 그럼 약간 스프레이 해서 이렇게 해갖고 또 쓰시면 돼요. 그리고 다육이는 100% 여기다 심어주시고요. 바이솔도 그냥 100% 다 여기다 심어주시면 좋은데 바이솔 아가야 띈 거 있죠. 조그만한 거. 그런 거는 용토를 조금 섞어서 해주세요. 흙을 조금 섞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라늄, 그 다음에 카랑코에 이런 것들은 여기에다가 한 15% 정도 흙을 더 섞어서 용토를 더 섞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앵초 같은 거는 여기에다가 한 20% 정도 용토를 좀 섞어서 해주시면 되고 나무 목본류 있죠. 목본류를 심을 때는 이거 반 마사를 많이 더 섞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목본류를 섞을 때는 마사 20% 흙 30% 이렇게 섞어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할 때 많이 일러드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본류는 뭐냐면 나무 종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이거에다가 뭐 10% 섞는 것도 있고 20% 섞는 것도 있고 막 그 야생화는 다양해서 조금 좀 달리 심으셔야 됩니다. 자, 요게요. 10kg짜리는 28,000원에 택배비 포함으로 가고요. 요게 지금 20kg 이렇게 담아 놓으신 건데 엄청 크죠? 쌀자루만 합니다. 쌀 포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데 이게 56,000원인데 택배비, 무료 택배로 20kg에 50,000원에 사장님이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10kg 쓰는 것보다 20kg 이렇게 한 자루 써놓고 사시면 약간 좀 경제적입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가고요. 자, 화분 사실 때 안내 좀 드릴게요. 화분을 딱 세 개를 이렇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딱 세 개 사시고, 5만원 이하는, 자,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가는데요. 선물은 5만원 이상만 사장님이 가능하다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사장님도 5만원 이하로 하실 때는 택배비에다가 선물 드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하세요. 5만원 이하는 선물을 드리되 택배비는 본인 부담이시랍니다. 5만원 이상만 택배비를 무료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점을 사장님도 굉장히 어려우셔서 한 푼이라도 더 싸게 공급해 드리려고 이렇게 애쓰시는데요. 5만원 이하 가격에 택배비 때문에 굉장히 조금 좀 그렇다고 하시네요. 그 점 아주 널리 이해 좀 해주시고, 포장하랴 택배 그 요금이 지금은 많이 올라가지고 정말 종사자 하시는 분들이, 택배 종사자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만 이렇게 택배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택배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서 정말 힘들다고 하십니다. 자, 그 점 요즘 아주 널리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요, 토동이 다육에서 이렇게 화분 영상을 좀 담아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제 금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찍으시고요. 사장님이 연초에 그때는 조금 좀 바쁘시고, 또 집안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요. 좀 건너뛰고 이렇게 해서 찍으실 것 같아요. 자, 새해에도 하시는 일 잘 되시고요. 한 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제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